그래서 우리 P사이드 날짜를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P사이드는 여러분. 와, 재밌었다, 슬라피. 예.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졸라 찢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재밌게 와, 했고. 저는 가사 오늘 아침에 다 썼거든요. 야, 씨발, 존나 잘 썼다 하고. 와, 그래, 존나 잘해야지 하고 했는데. 바로 틀려버려, 그냥 던져버려, 그냥.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다. 메이슨 같은 경우는 오늘 불렸어. 어젯밤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릴타치 놈이 한 달 전부터 우리 단체방에서 계속 너 이거 골라라 이거 해야 된다 했는데 쌩 까고 내가 어제 전화 8번 했는데 안 받았잖아. 그래서 메이슨 어제 그거 낸 거예요? 어제 그냥 3일 전부터 잠수 탔어. 예수님처럼 잠깐 살아갔어, 3일 동안. 그다음에 이제 메이슨이 급하게 들어왔는데 찢어놨잖아 지금. 난 기분이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메이슨 그냥 오면서 내 차 뒤에서 계속 얼굴이 막 파래지는 거 얼굴. 이제 어떡하냐. 너무 진짜 하루만에 와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기회라고 온 건데. 근데 또 이제 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완전 그냥 초 잘했어 초. 아 메이슨 완전 좋은 인상 남긴 거 같아. 다행입니다. 하기 전에 막 긴장이 되는데 또 하면서 남이 하는 거 들으면은 막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 하고 싶어. 네.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면 비슷한 거 강아지 8마리가 있는데 한 명이 먼저 수영장에 뛰어들면 갑자기 7마리 다 들어가잖아. 맞아요. 약간 그런 거지. 누가 리드를 해줘야 되고. 나 프리스타일 특징이 있어 살짝. 남의 거 듣다가 라임 생각났다 하고 들어가. 일단 한 마디 뱉고 그 다음 다시 뱉지. 차, 그럼 아무 말 존나 씹으리고 막. 근데 4마디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맞아. 프리스타일 때 생각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생식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만났다. 진짜 우리 할아버님 설날이야. 할아버님 하고 내 언어를 다 제한시키잖아. 그쵸. 근데 그 마음 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간에 컴필레이션 우리 P 사이드 얘기해야 되는데 장난 아닌 게 A 사이드는 10곡만 넣었어. 정해 10곡. 근데 또 16곡인가 더 있어가지고 그걸 P 사이드 넣으려는데 야 안 되겠다. 우리 좀 더 해보자고 얘기를 한 거잖아 우리가. 근데 결국엔 지금 곡이 26개 정도가 됐어. 그래서 내가 야 P 사이드, A 사이드, P 사이드 말고 우리 3 사이드 내자고 70명 단지방에다 썼더니 뇌절이라고. 거의 다 하지 말자 그랬잖아. 처음엔 하자는 게 좀 우세했었는데. 맞아, 맨 처음에. 물타기로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대로 가면 이제 12개월 다 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월간 AP 해가지고 이제 다 컴필 나오고. 재밌는 팩트 하나 얘기하자면 그저께 내가 윤종신 형님한테 어렵게 오랜만에 전화했어. 그 형 어렵거든. 네. 어릴 때부터 알았음에도. 네. 그래서 형님, 좀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데 형님이 월간 윤종신 항상 냈었잖아요. 저희가 그걸 좀 가져가고 싶어요. 그 아이디어를 괜찮게 쓰니까 아 완전 굿이라고. 영광이라고. The pleasure is mine 막 영어 쓰시면서 완전 너가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난 기분 되게 좋아. 그래서 이 월간 AP라는 것도 낼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단체곡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낼 거야. 그나저나 A 사이드하고 P 사이드 너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저는 P 사이드 여러 개 하고 있거든요. 일단 다양하긴 훨씬 다양해요 내가 보기에. 나도 훨씬 다양하고 전 조금 양날의 검일 수도 생각하는 게 A사이드는 진짜 다 같이 뭔가 재밌게 한 느낌이면은 P사이드는 다들 너무 지금 자기가 자기를 이기려고 그리고 다른 곡 했던 사람 이기려고 지금 뭔가 긴장이 빡 들어간 느낌이라 뭔가 잘 나오면 그만큼 퀄리티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잘못 너무 힘이 들어가면은 좀 더 A사이드에 비해 좀 덜 자유로운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프로듀서들이 다 너무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던져만 주면 다 알아서 조립을 해줘가지고 환경이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라 저희가 막 찾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자 하면 다 모이니까 맞아. 프로듀서부터 뭐 엔지니어까지 싹 모여서 곡이 나오는 거라 약간 A 사이드 한번 경험하고 B 사이드 만드니까 더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누구랑 잘 맞는지 알고 맞아. 아니면 보면서 들었는데 나 얘랑 꼭 작업하고 싶어. 서로 연락하는 거야. 같은 단지방이고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그게 이제 A사이드 나오기 전에는 얘, 이 사람이 활동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나랑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생각할 수도 있는데 A사이드가 나오고 나서는 이 사람도 일단은 디스코그래피가 생긴 거니까 얘 여기서 이런 곡 했는데 나랑 잘 맞겠다 싶어서 B사이드에 할 수 있고 약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상민이는? 전 이제 A사이드를 만들 때는 약간 대중들 들려주려는 목표로 만들었는데 이제 B사이드는 음감회에서 틀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우리 음감회 대중들한테 오픈할까 생각했었잖아. 내 생각에 졸라 멋있을 것 같아. 안 되겠다. 되게 큰 데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몇 명만? 핸드폰 다 반납하게 하고 한 300명에서 500명 이렇게
D그자로 뒤에 채우고 우린 그냥 가운데 영화 극장처럼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극장 2층처럼 앉아서 구경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 컨텐츠로 약간 영상으로 찍어도 괜찮아. 당연히 해야지. 우리 A사이드 못 찍고 그러니까 첫 응감에 못 찍고 두 번째 찍었잖아. 근데 그 똥망 됐거든.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 그리고 그 문제 뭐예요? 여자들이 다 화장 안 했어. 내보내기도 좀 그래. 그래서 이번 B사이드는 꼭 찍을 거야. 상민이는 P사이드가 더 좋아? A사이드가 좋아? 저는 B사이드가. 아 B사이드가? 네. 나도 B사이드가 훨씬 좋아. 근데 우리는 P가 묻힐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런 토론까지 했었어. 어떡할까 얘들아. A에다가 유전자 몰빵. 그러니까 예 무조건. 그러니까 영화도 그 뭐라고 하지 그 부분에 이 시퀀스를 보면은 원이 잘 되고 2, 3 망하잖아. 근데 그래도 그 프랜차이즈가 영원히 각인되잖아. 맞아. 뭐 터미네이터처럼. 근데 이제 P가 이겨버렸어. A사이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 써져 있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캐리했는데 P사이드를 책임질 에이스 플레이어는 누구라고 너는 생각해 솔직히? 저는 노창 형님. 노창. 지금 들어간 때마다 그냥 예. 휘젓고 나오고 있구나. 예 진짜 장난 아니에요. 회오리를 만들고 있어. 예. 걔 진짜 미쳤고 눈빛이 변했고 빨리 다시 천재 노창으로 리턴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빨리 개천재 노창. 존나 천재 노창. 우리 회사에서 술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두 명 하면 나와 노창이거든. 근데 이제 내 술을 거절해. 술 먹자면 아 형 나 지금 약간 작업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자기 거 딱 꺼내고 심어놓고 가. 그 블랙볼이 노창 완전. 넌 다른 관점이 있어? 네가 본 건?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과 바람이 합쳐진 건데 제프리 화이트가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카시의 제프리. 아까 상민이가 그걸 들은 거거든. 상민이가 올해 들은 트랙 중에서 제일 충격받은 트랙이 아까 언급했던 우리 오카시의 제프리가 편곡한 비트예요. 여러분 기대 진짜 해요. 다 처음부터 그냥 싹 다 만든 거예요. 비트부터 디자인까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A사이드와 P사이드 제일 큰 매력의 차이는 내가 볼 때 A사이드는 이거 제일 그냥 듣기 편하면서 멋있는 걸 투표를 했고 약간 조금 더 굳이 따지면 대중성? 애초에 대중성 없는 앨범이었지만 P사이드는 내가 볼 땐 되게 실험성. 나를 보여줄 건데 어쩌라고 니들이 나한테 맞춰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난. 그래서 우리 P사이드 날짜를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P사이드는 여러분 확실하게 공개는 못하지만 이번 달에 나와요. 지금이 4월 초니까 어쨌든 총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 힙합씬의 세대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새부터 힙합씬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내 생각을 얘기할게. 일어나고 있고 팬들도 일어나고 있고 쉽게 해서 팬들이 요즘 너네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고 나도 2년 전만 해도 너희들을 못 받아들였어. 막 안 돼! 막 힙합은 이래야 돼! 이런 꼰대성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탈피하고 나비처럼 변한 순간부터 난 제일 좋아해. 새로운 애가 오히려 더 궁금해. 막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어. 근데 너네는 세대교체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어린 나이로서 약간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주제 자체가. 저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들 서로서로한테 받는 자극도 되게 크고 왜냐면 이제 슬슬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사실 경쟁 상대가 없으면은 사실 불어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서로 보면서 와 이 새끼 이런 걸 했어 하면서 그럼 나도 내 거 존나 잘한 거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서로 경쟁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딱 하면서 이제 같이 커지는 그 느낌 이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저는 엄청 굵직한 메이저 레이블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게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인기가 떨어지고 이렇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훨씬 더 회사 없고 아니면 회사가 있더라도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훨씬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제 레이블들한테 가는 관심이 옛날에는 이쪽으로 100%가 갔다면 이쪽으로 나뉘면서 레이블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모두가 세대교체 안 되고 있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네. 그러네. 그래서 또 상민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세대 얘기 나왔으니까 세대 갈등도 있잖아. 얼마 전에 내가 이제 구스펌스라는 친구한테 이제 대립이 있었어. 그래서 씬의 기성 뮤지션들 내 세대나 그 조금 아래 사람들한테 불만 있다면 너 어떤 게 있어? 뭐 크게 불만은 없고 이제 그 구스펌스 분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사람 그 신예들을 위해서 좀 뭔가 타기라도 하고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눈에 띄는
뭔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런 발언들을 해버리시니까 그게 또 스머글러스라고 이제 그치, 그 단체 네. 분들이 있잖아. 어. 그분들도 이제 좀 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진짜 멋있는 움직임 좀 많이 보이고 그런 팀인데 갑자기 그렇게 저격을 해버리시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겁구만. 그 뭐 유나 생각도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근데 저는 상민이랑도 알고 스모글러스 형들이랑도 알고 그 노이즈 마스 민수 형이랑 알아가지고 근데 구스범스 형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서로의 할 말을 그냥 저는 멋있게 했다 생각을 해요. 자기 할 말. 왜냐면은 누가나 생각이 틀렸다고 못 보니까 자기 할 말 한 거고 사실 그거를 뭐 되게 뭘 비하하면서 되게 더럽게 까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거니까. 그렇지. 저는 뭐 결국엔 그냥 보여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지? 뉴스가 이렇게 싸우는 게 힙합인데 뭐 어떻게요? 물고 뜯고 해야지 또. 그러니까 그래 개새끼야 내가 보여준다면서 이제 또 이게. 내 나이 내 나이 되면은 정말 빡센 형 될 거야. 아, 진짜. 싹 남자 그냥. 그래서 저는 뭐 서로의 소신을 지킨 행동이지 않았나. 네.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AP가 새로운 힙합 씬의 흐름을 가져올 거라고 늘 생각해왔지만 너네를 또 오늘 여기서 우리 Sloppy Freestyle에서 제대로 돌아보니까 예. 정말로 하고 있구나 느꼈다. 그래서 각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기회 왔잖아? 짧게 대신 짧게 한번 얘기해봐. 짧게! 저는 컴필 끝나고 바로 제 앨범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제 정규 앨범 낼 거고 네, 많이 지켜봐주세요. Yes, sir. 저는 컴필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세워뒀던 올해 그 세계 정복 계획을 바로 실행시키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저는 컴필 끝나고 제 개인 EP가 나오고 오카시 정규와 EP가 나옵니다. 나는 세계 정복이라 했잖아. 우리 버텍스 법인명이 지구 정복 버텍스야. 오. 난 언제나 지구 정복을 원했어. 같이 지구 정복하자. 평평할지라도. 아무튼 좋아. 우리 AP 사이드에 대한 코멘트 하나씩만 남기고 싶은 사람 남기고 자유롭게 그리고 끝낼게요. 처음에는 거부할지라도 언젠간 손이 갈 앨범이다. 와. 처음에 거부해도 나중에 듣게 됐을 거예요. 이제는 막 예견까지. 오케이. 저는 참여한 오즈들에게는 씬을 더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고 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력서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저기 불릴 수 있는. 예. A사이드 포함해서 AP 알케미 앨범은 정말 나는 굿킵 넘버원 앨범이라고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요. 구리면 매장시켜서 사실 나 진심 장난 1도 안 치고 내 사옥에 삽 두 개 사놨어요. 그래서 삽 두 개 사놨고 곧 꽁트 하나 찍을 거니까 그것도 기대. 그래서 Sloppy Freestyle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우리 유나, 우리 상민이, 우리 메이슨 홈 이렇게 시간 없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너무 감사하고 Sloppy Freestyle 같이 멋있는 콘텐츠를 준비한 힙합 에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우리 모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레스토링 감사합니다. 피피어 알지? 왔다 무대 필요하면 나 불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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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